시청자분 안녕하십니까. 핵존심의 김기열입니다. 여러분, 핵존심 시작합니다. 어서 물안경이랑 튜브를 챙기세요. 조금 있으면 여기가 웃음바다가 될 테니까요. 이런 남자들의 쓸데없는 자존심, 핵존심은 연애할 때와 결혼한 후에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먼저 연애할 때 남자의 경우입니다. 오빠, 여기 너무 비싼 곳 아니야? 괜찮아, 오빠가 이 정도는 사줄 수 있지. 아, 그래도 밖에 나와서 밥 먹으니까 너무 좋다. 나도 우리 소미랑 나와서 진짜 좋다. 너도. 다음은 결혼한 남자의 경우입니다. 이야. 여보, 근데 여기 너무 비싼 레스토랑 아니야? 그렇지, 나가자 나가자. 아니, 인간아. 그래도 밖에 나와서 먹으니까 너무 좋다. 어, 밖에 나와서 먹으니까 진짜 너무 좋다. 집에서 먹는 게 그게 음식이냐? 씨. 어?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야? 어? 그래. 오예, 음식 나왔다. 소미야, 잠깐만. 자. 뭐야? 고기 잘라줄 거야? 당연히 이런 건 남자가 해줘야지. 오, 쩡쩡맨. 아우, 음식 나왔다. 자기야. 응? 그 스테이크로 줘봐. 왜? 잘라주게? 네 게 더 커. 내가 이거 먹을 거야! 넌 이거 먹고! 아유, 인간아! 우리 다른 거 뭐 더 시킬까? 응. 여기요. 아, 네. 네. 더 필요한 거 있으세요? 아, 근데 여자친구분이 너무 미인이세요. 아니, 장사 진짜 잘하시네. 우리 소미 이쁨 받아서 좋겠네. 그럼 부끄부끄. 우리 뭐 좀 더 시킬까? 아, 그래. 아, 여기요. 네, 필요한 거 있으세요? 아, 근데 아내분이 너무 미인이세요. 야, 장사 잘하시네. 아니, 저기 스테이크 팔려고 양심을 팔았어! 어? 아유, 인간아! 오빠, 이렇게 오늘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너무 고마워. 저기 소미야, 잠깐만. 응? 여기요. 소미야, 사실 오빠가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나랑 결혼해 줄래? 오빠, 감동이야. 아유, 잘 먹었다. 오랜만에 나와서 이게 뭐야? 아유. 여보. 뭐? 잠깐만. 여기요. 여보. 어? 당신한테 할 말 있어. 아, 이 못난 남편 만나서 고생 많지? 아, 여보. 당신이 예전 데이트할 때 여기 오고 싶어 했잖아. 내가? 뭐야? 기억 안 나는 거야? 아니, 크리스마스 때 우리 여기 지나다가 여기 스테이크 맛있을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목도리도 둘러주고. 여보, 미안해. 내가 어? 잘못했어. 옛날 여자친구랑 헷갈렸나 봐. 아유, 인간아. 아유, 이놈의 입방정, 입방정. 아, 정말. 자, 계속해서 남자들의 핵존심은 남녀 사이를 비교했을 때도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데요. 먼저 여자들의 경우입니다. 아, 짜증나 진짜. 야, 왜 그래? 아니, 나 이따가 사촌 오빠 만나는데 남자친구가 믿지를 않아. 아, 진짜? 어? 그렇게 의심을 한다니까 그냥. 아, 야, 그러면 사촌 동생이랑 남자친구랑 같이 만나.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어, 그렇게 낫겠다. 그래. 다음은 남자들의 경우입니다. 아, 짜증나 죽겠어. 아니, 왜? 아니, 나 저녁에 사촌 여동생 만났는데 여자친구가 믿질 않아. 자꾸 날 의심한다니까. 아니, 진짜? 아니, 그러면 셋이 같이 만나면 되겠네. 아니, 안 돼. 왜? 아니, 사촌은 사촌인데 이웃 사촌이야. 옆집 여자, 옆집 여자. 아이, 쓰레기. 자, 계속해서 여자끼리 대화를 할 때입니다. 김이원. 어, 소미야. 뭐야, 너 여기 기분이 안 좋아? 아, 남자친구 아무래도 다른 여자 생긴 것 같아. 허? 진짜? 아, 연락도 잘 안 되고 잘 만나지도 않고. 아, 야, 바빠서 그런 거겠지. 그래도 좀 믿고 기다려봐. 그럴까? 그래, 니네 오빠 좋은 사람이잖아. 그래, 그래. 다음은 남자들의 경우입니다. 어이, 왜 그래 친구? 아니, 내 여자친구 아무래도 다른 남자가 생긴 것 같아. 에? 하, 누구지? 아이, 쓰레기, 쓰레기, 쓰레기.